린델 라비린스 이제 C조 승자전 이긴 쪽이 이제 진출을 합니다. 첫 맵은 테르나스 스탠드가 됐네요. 노란색 언데드 라비 선수, 파란색 오크 린 선수. 언데드를 이제 패머리 좀 쉽다 보니까 테르나스 로템 이런 데들 껐다 켰다 하거든요. 맵은 이제 원래는 120 선수라 라비 선수 이 두 선수가 테르나스를 키는 편이었는데 120 선수도 이제 테르나스 처음에 지다 보니까 몇 번 이제 끄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근데 라비 선수만 이제 해피 선수는 원래 테레를 끄고 해피 선수는 로템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 라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레를 선호하는 유일한 언데드 선수가 아닌가 남아있는 네, 첫 맵이 테레가 됐습니다. 일단 어느 정도 드레드 패멀 같은 경우는 예측할 만 하거든요. 그래서 데스나이트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. 패멀 플레이를 한다 해도 드레드도 나올 수가 있고요. 드레드 나오네요. 근데 좀 뻔한 클래식 라비긴 해요. 그래서 린 선수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거긴 하거든요. 드레드 패머리에 대한. 나는 헤드헌터 빌드가 아닌, 원버로 이후에 빠른 상점, 그리고 이제 태클을 좀 중시하는. 헤드헌터를 좀 생략해도 상관이 없는 게 테레 같은 경우에는 용병을 좀 활용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. 홀업 일단 땡겨놓고서 버섯과 같은 거 충원해주면서 압박하는 게 가능하거든요. 근데 언데드도 헤드헌터가 없기 때문에 사냥만 좀 아다리 잘 맞게 마무리를 해주면은 헤드헌터 없는 거라서 좀 부호를 좀 생략하면서 빠르게 태클 갈만하긴 해요. 라비 선수가 또 그런 플레이 되게 잘하거든요. 120 선수는 좀 올인을 잘 막는다면 라비 선수는 이제 상하마가면서 태클 빨리 찍어서 상대 태클 플레이를 좀 카운터 치는 걸 잘하기 때문에 두뇌 플레이에 좀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라비 선수한테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. 자, 이것도 방해 꽤 됐어요. 자, 거는 거 아예 막지는 못하긴 했는데 방해 꽤 했거든요, 이 정도면. 플레이어의 병력. 자, 파셔도 또 돌아요. 이거 잘 쳐야 돼요. 너무 가까이 가면 낯이 안 겁니다. 잘 치긴 했어요. 일단 린 선수도 이거 못 걸면 망하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친 거거든요. 근데 꽤 많이 딜레이가 됐어요. 자, 이거 막타 치려고 첩보 했다 제대로. 사냥도 좀 말렸거든요, 늑대 없어지면서. 자, 오크 시작 안 좋습니다. 나 언제든 뭐 여기서 말릴 게 없죠. 프리스트부터 뭐 하나 슬립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쉬운 사냥이기 때문에 사실. 자, 일단 이름 찍긴 했고요. 그러고 나서 이후에 여기 피온이라든가 뭐 하나 갖다 와서 버섯과 사는 것도 가능하고 상대 체제 보고서 뭐 윈나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. 언데드가 오크가 뭐 하는지는 못 보긴 했거든요. 사냥하는 것만 보고. 자, 근데 이거 그냥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판단했네요. 오기 전에 그냥 잡는 게 낫다. 스킬도 스케리온 섬 미리 찍어놨고. 이게 윈나는 이제 네루비안이 피어싱이기 때문에 네루비안만 잘 지어놓으면 윈나한테 안 당할 수 있거든요. 문제는 이제 레이더 올인이 좀 더 무서울 것 같아요. 드레드 입장에서는 시작 정말 좋습니다. 아이템이 근데 라비스가 좀 별로긴 해요. 리젠딩은 좋긴 하지만 목포가 좀 별로긴 하네. 이거 어블리시 하고서 일단 엠칭공해서 목포를 빼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진 않습니다. 프리스 어떻게든 살리자. 자, 체라 빼게 했고요. 자, 목포를 좀 빼고 싶을 텐데 슬립 쓰기는 조금 아까운 것 같죠? 자, 목포. 자, 그런트가 막았어요, 근데. 아, 린 선수 이거 살려고 하네요. 버서커를 라비 선수가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은데,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못 사고 있죠.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사주면 언데드 입장에서 든든한, 용병이 되거든요? 자, 이건 라비 선수도 목포고, 리젠딩이기 때문에 좀 파시한테 맞아줄만 하긴 합니다. 지능만도 좋고요. 아, 스틸이 안 됐죠? 됐고 한 마리 잡고서 3을 찍고 싶은데 일꾼이 이제 세 마리 정도 일꾼 좀 열심히 찍어야 돼요. 지구라토도 약간 막혀 있죠. 지구라토도 좀 잊지 않고 지어줘야 되고요. 플레이어의 병력 하나 좀 금강 쪽에 하나 지어주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하거든요. 윈나가 혹시나 날아왔을 때. 윈나는 약간 배제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, 라비 선수가.
꼭 버서커 역차하면 버서커도 있고 문버 사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. 자, 문버 일단 빼고 아이템 죽고 좋아요. 3위 파셔가 먼저 되면 조금 골치 아프거든요. 그리고 라비 선수도 여기서 못 빠지긴 하겠네요. 자, 드레드가 미리 빠지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. 못포 이거 시간 잘 잡아야 돼요. 파셔 조심해야 되고, 파셔 조심해야 돼요. 그렇죠. 3렙 뜨면서 갑자기 장풍 날라오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. 자, 그런데 일단은 한 마리 살려 간 거 크고요. 일단 그래도 라비 선수가 그 목표로 한 최소 목표는 맞추긴 했어요. 이거 라찌는 좀 신선하네요. 라시드 좀 활용을 해주겠다는 건가요? 드레드, 언데드가 좀 피가 높은 소화물이 없다 보니까 샤먼 같은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, 저는. 라치는 좀 특이하긴 합니다. 일단은 언데드가 목표를 했었던 최소 목표는 달성하긴 했거든요. 그런 포탈 태우고 목표도 대목표도 미리 빼놓고 그런 투도 한 마리 잡고, 이게 두 마리 다 잡았으면 좀 좋았겠지만 린서드가 좀 센스 있게 빠르게 포탈을 탔었기 때문에 두 마리 다 잡진 못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. 서로 일단 할 말은 아직 있는 상황. 루크도 파셔 3렙 되게 빠르긴 하거든요. 여기서는 재생 포션 나오는 게 언데드가 가장 바라고 있겠죠. 하여튼 일루전 완전 좋아요. 하나 보내면서 상대 뭐 하나 확인할 수 있고 멀티 하나 안 하나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거든요. 타워를 하나 정도는 더 박아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받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라비 선수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죠? 리는 그렇게 빡센 올인 안 올 거다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보통 두 개 정도 지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두 번째 타워가 꽤 늦죠? 자, 일단 광산이야. 드레드워드한테 광산이 제일 좋긴 해요. 5레벨을 얼마나 빨리 찍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웅이라서. 근데 마나를 좀 쓰면서 사냥을 하고 있긴 한데 마나팀이 안 나오면 좀 이후에 곤란해지긴 합니다. 아직 마포 살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. 여기 아이템은 목포. 자, 린도 템이 그렇게 잘 따라주고 있진 않아요. 자, 앵크 이것도 좋은 아이템 아니죠. 서로 약간 템은 별로 안 좋은 상황. 자, 이후 사냥이 조금 애매하죠. 9일밖에 없고 데스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. 닥터를 찍어주네요. 완전 초장기전으로 가겠다. 시야까지 잡아놓으면서. 자, 어려운 MC공인데 일단 해냈습니다. 주노끼리 1이라서 생각대로 잘 안 될 때도 많거든요. 자, 2 이상 더 나가기는 좀 무서워요. 들어도 아직 포탈이 없기 때문에 앵크 있다 해도라도 MC공당에서 죽으면은 살아나서 또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. 아, 데드북. 이거 데드북 원래 좋은 아이템이거든요? 언데드 2티 어때? 근데 지금은 이제 상점에서 네게이션만드 사서 한 번에 없앨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린서드가 잘 생각하고 있다가 팔아야 됩니다. 저도 예전에 한번 실수해가지고 대회는 아니었지만 네더에서 네게이션만드 추가된 거 모르고 언데드 기지에서 썼다가 한 번에 다 날아간 경험이 있거든요?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, 네게이션만드에 대해서. 클러 같은 거 팔고서 포탈 하나 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? 어차피 이제 드레드가 클러는 크게 필요가 없어. 니치한테 주고 싶을 것 같긴 한데, 클러가 없는 게 조금, 아, 앵크를 팔고, 앵크부터 포탈. 이제 포탈이 하나 있긴 있어야 돼.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제 사냥 돌면 되죠. 상대가 여기 셀 때마다 방어도 받고, 오는 것도 봤었기 때문에. 자, 린 선수는 약간 초장기전으로 보네요. 우치다토 어댑터 업까지 했다는 건 약간 저 누적되는 캐리어 펌 딜을 힐링하도록 좀 버텨주면서 게임을 하겠다는 것 같거든요. 근데 모르겠네요. 쉽지는 않을 겁니다. 완전 7,80까지 갖춰서 교전하면은 사실 스킬 레벨이 더 높기 때문에 총암 레벨이 할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근데 5렙 때 9을 푸시 타임을 잡고 오는 거를 얼마나 쉽게 막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긴 해요. 자, 데스나이트. 자, 추가 레이더가 얼마 빨리 올 수 있냐. 자, 오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죽고 와도 추가 레이더 인스네도 한번 있고요. 데스나이트는 전사 구르는 이거 잘 빼줘야죠. 자, 아래까지 가면서 5렙까지 여기 다 잡으면 5렙까지 되긴 합니다. 일단 그래서 상점을 웬만하면 지키고 싶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멀티 쪽에도 상점이 있기 때문에 내줘도 되는 상점이긴 해요. 오, 상점. 자, 근데 이거는 근데 3렙 장풍을 어?
아, 구 일부러 놔뒀나요? 멀티 쪽에 그냥 들어가려고 구을? 그렇죠. 나뭇 찍어가지고 그냥 구구 냅뒀죠, 일부러. 자, 상점 부셔놓고도 데드북 쓰긴 했는데, 이게 3대 짬뽕에도 데드북이 한 방에 거의 터져서, 데드북은 의미 없이 가긴 했고요. 파는 게 확실히 나은 것 같긴 해요, 데드북. 지금 데드북은. 오크전 빼고는 이제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는 아이템이 돼버렸죠.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안 좋거든. 자, 구 근데 갔는데 버로가 있어서, 그, 포탈에서 다시 한번 탭고. 좋아요. 근데 상대 나왔을 때, 못 볼 때 한번, 제대로. 그래서 한번 긁혔고. 자, 수리하러 나오면 이제, 피온 몰살 당하죠? 이거 포탈 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는 경우에 따라서. 아, 근데 병력이, 포탈도 없었네요, 애초에. 자, 이러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, 리선. 한 번 더. 부시고 나서 장풍, 제대로 한 번. 그렇죠. 자, 이게, 일꾼 잡힌 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, 드레로드가, 이게 워든이 육 짓는 거랑 비슷한 전철을 좀 밟고 있는 거거든요? 워든도 이제 나이트프 같은 경우에는 블링크로 이제 펜나로 바꿔서 돌아다니면서 일꾼 잡고 육을 찍잖아요. 드레로드도 이런 식으로 일꾼 경험치 잡고서 육 찍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. 실제로 그런 게임이 많이 나오거든요? 드레드 했을 때. 자, 여기다 한번 먹여주고 갈 수 있으면 좋은데요? 오크는 이제 이거 회복하려면 다 꿀을 일일이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, 자, 빠르게 버로 들어간 판단 좋고요. 자, 이건 포탈 탈 수밖에 없긴 해요. 옛날처럼 인스네어 흡수하고 테포 이런 거 안 된다. 자, 최대한 병력 쪽에 누적시키고 가겠다는 것 같다. 근데 이게 힐링하드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긴 해요. 그렇죠. 힐링하드 이제 150으로 버프가 됐기 때문에 지금 3번이나 써줄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좋은 운영 플레이로 이득 받고요. 쉐이드 하나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센터라도 좀 지워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, 더 이상의 일꾼 견제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. 센트럴드 전맵을 다 지우고 나서 뭐 인피니 먹고 가는 게 아니라면. 여기까지는 이제 드레드로 꽤 선전해주고 있긴 한데, 레벨이 낮은 이 대나리치 레벨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냐거든요. 드레드로드는 상당히 훌륭한데 레벨업이. 대나리치가 너무 낮아요 지금. 0이거든요 거기서. 자, 이건 쉐이드로 이제 센트럴드 지우려고 좀 나와보는 거죠. 상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차하면 여기 없으면은 일꾼까지 잡아보겠다는 것 같거든요? 나 봤어요. 쉐이드. 아, 잡혔고요. 센터에서 시야가 꽤 길죠? 와주고. 양쪽 다 이제 50은 사정없이 깨주면서 싸울 준비 해줍니다. 이쪽은 이제 투베럭 버서커에다가 닥터 소수의 코도 레이더 뽑아줄 것 같고. 결국은 이 닥터는 교전에는 도움이 안 되는데, 저런 스킬 누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라비 선수도 스킬을 누적시키는 것보다 한 방에 죽일 수 있게끔 교전 때에 많이 써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자, 이런 거 의미 없어요. 많아도 드레드는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. 들어가려는 액션을 취해주면서 디스트로이어가 이런 거 힐링하듯 빠르게 지워주고, 그런 다음에 스킬이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. 그냥 의미 없이 밖에서 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. 이제 힐링하듯 또 하나 박을 거거든요. 없나요? 어, 없네요? 샌드, 제가 스테이시스 트랩을 좀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. 여기다 하나도 박고, 여기다도 하나 박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자, 일단 힐링하듯 더 이상 없습니다. 좀 있으면 차긴 해요. 자, 육군에 써준 것도 좋아요. 옵시 열심히 만화 돌려야 되고요. 자, 두 번째 장풍은 이제 피온 충분히 흡수할 만하죠. 그렇죠. 자, 아프게 들어가고 있진 않아요. 이번에 네 마리 맞았는데 이번 힐링하드 가능하고. 자, 이런 거 디스가 먹어줘야 되거든요. 들어갔듯 말듯 하면서 그래도 먹어주고. 그렇죠. 근데 진영이 오크가 정말 좋아요. 버서커 뒤쪽에서 완전 프리드 할 수 있는 상황. 구울도 별로 없고, 이게 디스가 많아서. 자, 드레우드 힐프까지 가져와서 먹어줬고, 힐링하드 디스 잘했고요. 자, 임페르나 띄우는데 좀 줄여갈 것 같거든요. 리치 살려야 돼요, 최대한. 살려줘야죠, 리치. 어, 리치 안 살리냐? 그냥 무조건. 노빡구. 난 임페르나만 보고 간다. 안 살리다 됐고. 자, 리치 전사. 자, 이번 교전은 오크가 대승했죠.
대나 줘야 돼, 대나 줘야 돼요. 언올리오라가 있고 없고도 정말 커서. 아, 이렇게 교전 대상하면 오크는 타이니로 멀티를 하나씩 더 늘릴 수 있거든요? 지금 나무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. 자, 이쪽 사냥터도 남았네요. 자, 레벨 2. 핀드로 전환.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업그레이드가 좀 더 잘 돼 있긴 해요, 핀드가. 야, 늑대를 여기 따로 잡은 것도 좋고. 일단 남은 사냥터 이제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열심히 싹싹 긁어 먹는 거죠. 레벨이 이제 오크가 많이 앞서, 인페르날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, 이제. 역전을 보려면. 이거는 이제 포탈을 어떻게든 타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. 교전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, 지금 상황에서. 자, 어보미에 준비하고 있는 게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, 라비는. 오크는 이제 싸움 준비 완벽하게 잘 됐고. 나왔다 하면서. 어떻게든 어붐이랑 핀드 쌓일 때까지 시간 좀 벌겠다. 나 잡지는 못해요. 섀도우 헌터도 있기 때문에. 포탈 둘러와죠, 이제. 뭐 안 잡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. 자, 옵션 하나 잡히긴 했는데, 이쪽도 병력 두 개 잡아주면서. 그래도 그나마 좀 선전을 해주고 빠졌습니다. 자, 슬레트가 하나인 게 어붐을 찍는 게 되게 부담이 크네요. 입시가 그래도 세 마리 정도 있어야 지속적인 힐과 마다가 되거든요. 근데 어붐을 찍게 되면 이제 몹시가 못 나오죠.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상대가 이제 좀 들어와 주길 바랄 것 같은데. 린 선수는 이제 안 온다 싶으면 멀티 하나 더 던져도 되긴 합니다. 돈도 남아있고. 멀티 하나 더 던지고 이제 두 번째 멀티까지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천천히 상대 압박하러 가도 되죠. 그렇죠. 힐스도, 힐스가 한 장도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. 한 장은 조금 불안하거든요. 던지면서 히스 사고 아파카로 들어갈 것 같죠? 아니면 언데드가 올 수도 있고요. 먼저 언데드도 좀 더 장기전으로 보는 것도, 이렇게 된 김에 여기도 하나 던지고 그런 것도 가능하긴 한데 선택을 좀 보겠습니다. 리치도 피포 웬만하면 하나 사줘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. 리치는 포션 안 사나요? 리치가 지금 데스사이드가 1레코일이라서, 아까도 1레코일이기 때문에 피가 좀 안 차서 리치 살려주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.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어, 포탈. 근데 제 생각에는 포탈이 큰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. 여기서 좀 결판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여전히. 자, 들어가요. 자, 돌아서 오크는 이제 80을 깼습니다. 멀티가 두 개이기 때문에.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언데드 멀티 하나 더 던지러 가죠? 좀 더 길게 보고 있네요. 포탈까지 샀기 때문에. 인페르날까지 뜨고 교전 조금 비벼지는 선에서, 너무 대패하지 않는 선에서 하면 인페르날 계속 풀타임 돌리면서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거든요. 자, 얼마나 교전에서 잘 비빌 수 있을지. 일단은 라비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교전이에요. 헤드헌터가 제가 잘 쌓였고 오크 레벨이 정말 잘 떴기 때문에 불리한 교전인데 얼마나 잘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너무 망하면 아예 뒤가 없어요. 저 오레벨 파시오 스킬 잘 들어갔는데 힐스 한번 따뜻하게 들어갈 수 있나요? 힐스 들어갔고. 자, 영웅 잘 살려줘. 그래도 진영 잘 잡고 잘 싸우고 있거든요.
자, 뭐 하나 열심히 잡아야 돼요. 민폐는 밖에 희망이 없긴 해요. 어프는 근데 나이 언제든 힐 수가 없어서. 자, 포탈 잡고 점령. 자, 경험치가 아 살짝 부족하네요. 85. 이제 15 경험치만 있으면 되거든요. 생각보다 잘 싸우긴 했어요. 다 높기 전에 포탈 잘 타서 제가 코레도 2렙 찍었고, 근데 오크도 레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이 스킬이 뭘까요? 2렙 늑대? 3렙 늑대 아니고 2렙 늑대. 자, 2렙 늑대는 이제 디스만 보내서 사실 먹어주면서 경험치 얻을 수 있으면. 자, 이거 기가 막히게 가는데요? 자, 보였을 때 최소한 시간이 됐을 것 같긴 하거든요? 최소한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. 그렇죠. 자, 이건 몰라요. 이 정말 버서커 상대로 완전 사기 궁극이거든요? 코일도 심지어 들어가고, 워크에서 DPS 2등이죠? 워크 DPS 1등인가? 1등인가 2등일 텐데, 워크 DPS 1등에 코일 들어가고, 이게 떨어질 때 임팩트까지 광역 스턴. 이 버서커 상대로 또 엄청난 화력을 자랑해줄 수 있기 때문에, 자, 희망이 떴습니다. 이거 몰라요, 이러면 진짜. 계속 결국 소모되고, 지금은 5, 4, 2, 칩톤 5 되고 하면은 오크가 영웅 힘이 더 세. 세지는 타이밍이 오겠지만, 이거 리치도 레벨 계속 뜨고서 프라보도 걸고, 데스사이트도 레벨 계속 뜨고 하면은 결국 5 이상이 되면은 언데드가 훨씬 세거든요, 당연히. 불마가 아니기 때문에. 자, 게임 정말 모르게 됐습니다. 3렙 늑대도 아니기 때문에, 여기 타워 공사해주면서 늑대 견제 막아줄 수 있고, 멀티도 나비 선수가 좀 더 늦게 했기 때문에 이쪽 멀티는 금이 덜 늦게 떨어지거든요. 자, 이 첫 번째 금강은 훨씬 빨리 떨어지겠지만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임페보랑 비비는 DPS 소화물은 피닉스. 자, 임페 제대로 떨어졌어요. 자, 한 방에 죽었죠. 일단 병력 한 방에 죽으면은 미치다트 힐링하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. 자, 근데 벌써 이거 살려줘야 돼요. 임페르날 살려야 돼요. 살려야 돼요. 자, 임페르날 녹은 건 조금 아쉽고요. 너무 빨리 녹았어요. 어떻게든 살려가지고. 자, 리치 아까 힐포 사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리치 죽었고요. 자, 대피하면은 안 되는데요. 아, 임페르날은 정말 잘 썼는데 살짝 소환물과 영웅 관리가 아쉬웠죠. 이게 리치가 힐포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영웅 레벨이 오크랩에서 좀 낮아서. 아직 리치랑 데스사이트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. 자, 여기 밀리면 답이 없어요. 임페르날도 이제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살려주면은 임페르날 쿨타임 다 되면은 다시 소환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임페르날 빨리 죽어서. 자, 이제 이거 밀리면은 이제 게임이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. 그리고 리치도 영웅 레벨을 필수적으로 올려야 하는 그 영웅의 당사자기 때문에 사서 오긴 했는데 만화는 없어요. 데스사이트 못 썼고. 자, 이거 캐리온 수험이 3방 이상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. 역전하려면. 데스사이트 이제 목포 풀려요. 데스사이트 전사. 아, 이러면 지지 나올 것 같은데요. 자, 쿵. 자, 드레드가 목포가 있긴 해요. 아, 근데 헥스 살긴 했는데 한 번 더 오르면 부족할 것 같죠? 캐리온 서문에 죽는 게 우수수 죽는 게 있어야 되는데. 자, 부족해요. 딜 부족해요. 칩튼 까보긴 하는데 칩튼 일단 잡긴 했어요. 근데 리치가 살 수 있을지. 파셔도 이거 6대면은 어스케이크로 이런 데 밀 수 있거든요. 이거 타워 다 한 방입니다, 얘네들. 자, 포탈 없는 거 한번 노려서 파셔 잡아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. 자, 뭐 이제 멀티 마무리 일단 하긴 해야 돼요. 오크도 포탈 없어서 조금 애매해질 느낌이긴 하거든요. 멀티만 밀면은 더 이상 변수가 없어요. 언제든 여기 금이 별로 없어서 꼭 지켜야 되는 위치거든요. 자, 사지로 일단 들어왔죠. 어떻게든 어차피 여기가 무너지면은 게임이 같이 침몰하기 때문에 최후의 교전을 여기서 하겠다. 자, 근데 결국은 사지가 될 거. 이거 부족해요. 여러 방 더 달려야 되거든요, 먹으려면은. 이 쿨타임까지 기다려줄 것인가, 리니. 늑대도 안쪽에 그냥 소환하면 되죠? 아, 체라로 그냥 마무리. GG. 자, 린 선수가 첫 경기 가져가면서 1대0으로 앞서갑니다.